정의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저작물에 대한 가능한 컴퓨터가 미술 작품을 만들어야 하거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할때 많은 시간과 다들 집에서 업무는 잘 하고 계시는가? 오늘 불금인데 회식 한번 하러 갈까? 네, 그래서 이제 저작물에 3관 선점이에요. 고였었는데 다들 정신 차리고 교육에 집중해주게나. 알겠나? 저... 뭡니까? 아니, 이렇게 비대면 교육보다는 학습자동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오, 그래요? 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작권 교육인데요. 지금 같은 시국에 맞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교육을 참고했어요. 아주 김대리가 똑 부러져 아주.